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또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금리 향방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국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먼저 코로나에서 먼저 해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물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한국의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봉쇄를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이 멈춰지고 이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중국의 원재료를 생산하게 되는 한국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 해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봉쇄 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죠. PCR 테스트 아니면 지역의 봉쇄 해제 완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격리가 그 단축이 되고 있는지 격리일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과 치료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런 거는 쉽게 좀 검색을 하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R 테스트 지역 그 완화, 그러니까 지역에서 봉쇄를 완화하는 조건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었을 때 격리되는 그 일이 단축되는 것, 이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중국은 봉쇄 해제를 위한 준비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을까 이건데요. 중국은 400신을 많이 맞췄다. 그래서 90% 이상 접종률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400신을 많이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특화된 400신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팜, 시노백, 중국 14억 인구의 90% 이상을 맞춘 이 400신은 또 오미크론에 특화된 400신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mRNA 그 자체적으로 mRNA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인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mRNA 백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파이자하고 머크 그러면은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르, 라즈비르 이제 이 약에 대한 게 생각이 나실 텐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경구용 치료제도 중국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구용 치료제 됐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제 400신을 한 번, 두 번 접종한 중국 국민들에게 이런 거죠. 부스터샷. 여러분들도 이제 부스터샷을 많이 맞으셨을 텐데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력도 올라오고 이 예방효과가 있게 됩니다. 캔시노에서 개발한 흡입용 이 부스터샷을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제 지금 부스터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사에 대한 거부감 있던 이제 사람들도 이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 부스터샷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 mRNA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슐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났었죠.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고요. 공급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바이온텍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이자 백신입니다. 바이온텍이 개발했고 파이자에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백신, 파이자 백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12월에 들어서 그럼 나온 변화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젤 스프레이 그 백신이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젤 스프레이라는 게 좀 익숙하실 테고요. 그리고 비강 스프레이용으로 되는 이런 코로나 백신이 또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2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 접종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중국 백신 그러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4 백신에 대한 효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mRNA 백신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리오프닝 중국이 리오프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상을 한 건데요. 홍콩에서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서 특히 중국이 이제 잘하면 언론에서 나오기는 오늘 중국이 한 10가지 정도 이 오픈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 언론에서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발표들이 되는지 발표가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은 홍콩에서 진행한 임상인데요.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진행된 임상 실험입니다. 중국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고령층에 위험한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저질환 있으면 좀 더 위험하고요. 그러면 이제 위중증 사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4억 인구의 중에서 고령층, 특히 뭐 65세 이상 아니면 80세 이상 이렇게 더 좀 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까 중국은 400신을 많이 맞췄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데이터가 뭐냐면 맨 오른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국에서 개발된 이 400신을 80세 이상에서 3회를 접종했어요. 그러면은 부스터샷이 된 거죠. 이 3회 접종을 했었을 때 효능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은 점선이 있는 부분 앞에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바이오엔텍, 파이자 백신을 80세 이상에서 3회를 접종했을 때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어떠신가요? 3회 접종에서는 400신이 약간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0신이라도 이 3회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mRNA 백신과 같은 95% 이상의 그 효능을 고령층 80세 이상에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오미크론 특화 400신 만들어지면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mRNA 백신이 중국 내에 접종이 된다면 그것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400신을 두 번 접종을 맞고 세 번째 이 3회 접종을 하게 된다라면 효과가 높은 걸로 이미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이런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간다, 열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가 제가 좀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상적인 거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인을 이제 인터넷 통해서도 좀 많이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에 대한 거, 이 효능이 좋다, 이런 게 있고요. 일상생활을 좀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PCR 검사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하셨었죠. 우리가 그 코로나에서 조금 이렇게 격리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도 우리도 PCR 검사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완화가 됐습니다. 이미 격리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10일부터 지금 벌써 5일, 3일까지도 이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과 치료제 이러한 부분이 중국이 리오프닝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코로나 봉쇄 해제를 위해서 준비를 뭐 차근차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은 차홍선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해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FOMC가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자, 앞으로 뭐 최근에는 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런 금리 인상 기간이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금리가 곧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의 고물가,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 주가 올라가겠지요. 이게 지금까지의 생각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는데 나는 뭐 지금 현재 데이터는 잘 안 보이는데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지금 매일 가고 있단 말입니다. 뭐 화학하고 철강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데이터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볼게요.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푸른색이 미국의 지금 물가 수준을 말하고 중국의 지금 물가 수준을 빨간색이 말하는데 미국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재료를 생산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였어요. 미국과 서유럽이. 그런데 코로나 격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국이 수출을 못했어요. 중국한테. 중국이 완전히 셧다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 캐파의 20%가 거의 가동 중단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은 풀려버렸어요. 코로나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물건이 동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격차가 이렇게 난 거는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로 가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고금리로 간 거죠. 갔는데 지금부터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도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중국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원재료를 계속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면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미국과 서유럽으로 줄 거 아닙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두 가지 때문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격리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랐고요. 생산을 안 하니까 소비는 많아지니까 미국 소비가. 두 번째 국제 유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그 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지금 유사해요. 그런데 국제 유가는 뭡니까? 대항마가 생겼잖아요. 전기차 올해 1,000만 대, 내년에 한 1,600만 대, 그다음 2,000만 대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2030년대는 절반 정도, 1억 대의 절반, 5,000만 대가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도 뭐 74불대까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의 격리가 해제되면은 중국이 가동된다. 그래서 미국 물가도 떨어지고 미국 금리도 떨어지는데 중국이 가동될 때 무엇이 다수혜를 벗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화학과 철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 그 보면은 이제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투자자분들 뭘 살지를 고민하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발 수혜주를 다른 걸 사셔도 돼요. 뭐 화장품 주식을 사셔도 좋다 이렇게 봐요. 중국 분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화학과 철강에 대해서는 많이 당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도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또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이게 대형주다 이게. 중형주, 소형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언제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2021년을 한번 예를 들면 2021년에 그 포스코홀딩스 순이익이 6.6조까지, 한 7조까지 폭주를 합니다. 한 2조 때 머물던 게 막 7.7조까지 올라가, 7조 때까지 올라가, 7조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시가총액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4조, 5조 할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 6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저는 포스코 순이익이 한 6조 때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에 대해서 중국이 열린다? 소재에 대해서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화학과 철강인데 네. 언제 살 거냐? 제가 볼 때는 12월, 올해 12월, 내년 1월 달이 거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지 않겠냐? 언제 사고?
중소형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자, 중국의 봉쇄 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화학과 철강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